안산에 데이터 센터 3개가 건립될 전망입니다. 제조업 중심인 안산의 산업 구조가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. 첫 신호탄을 쏜 건 카카오입니다. 지난해 9월 카카오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데이터 센터 건립을 협약했습니다. 카카오는 약 4천억 원을 투입해 6 엑사바이트 저장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산학 협력 시설을 건립합니다. 안산시는 약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직간접적인 고용 등으로 2,7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주자는 KT입니다. 안산시와 KT, 특수목적법인 안산 IDC는 지난 5월 업무 협약을 맺고 8천억 원 규모의 해외 자본을 유치해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와 연구 개발 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시설이 완공되면 약 3,2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안산시는 협약에 따라 데이터 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부지를 검토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. 세 번째 주자는 세빌스 코리아입니다. 안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리고 세빌스 코리아는 지난 23일 업무 협약을 맺고 반월공단 내에 약 4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데이터 센터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세빌스 코리아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단지공단은 데이터 센터의 입주 지원과 사후 관리를 맡습니다. 반월단지가 고도화되면서 IT화되는 그런 오늘 그 의미 있는 자리가 돼서 안산시는 반월공단 내에 데이터 센터 유치를 통해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공단이 4차 산업에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자율주행은 기업체와 IT가 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서로 협력해야 좋은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안산시에 데이터 센터가 몰리는 이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수도권에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이재민입니다.